믿었던가? 믿었던 대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 수 없는 2021년이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첫해 진군길에서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불패 향도력이 더욱 힘있게 발휘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 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 금을 어버이의 숭고한 그 영상 우러르며 격정으로 목매이던 일꾼들. 그래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신이 이제 이 황홀한 거리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될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 누구나 천만 자식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 시련의 눈빛바람 다 막아주시는 강의하고 억세인 아버지 모습이었고 자신의 한몸 깡그리 녹이시며 인민의 모든 꿈 다 이루어주시는 고생 많고 근심 많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구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으로 내세우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농사의 총집중을 뿜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농사의 운명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비상한 각백과 무르익는 영광의 구호를 향하여 힘찬 전진의 보폭을 내짚고 있던 그때 높이 발휘된 2021년은 조국과 원엄과 안전, 사회주의 위협의 줄기찬 전진을 무적의 군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혁명적 당군의 불패 기상과 위용이 남김없이 과시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위대한 영장의 품속에서 수령옹위 조국수호를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혁명과 열렬한 애국자들로 자라난 이 당 조선노동당에 대한 여러같은 감사와 흠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이 성대히 개막되었습니다. 오늘의 성대한 전람회는 불패의 자부와 영도력, 실천적 집행력,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대규모 이거는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며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높이 울려 퍼진 국가 방위력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되어 온 새 무기 체계들의 개발 완성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효과적인 억제 수단들의 질량적 강화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사변들이었으며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과 군수공업의 무진장한 드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을 비롯하여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난 자랑찬 이 현실. 정령 2000...